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지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죠.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회가 되는 거예요. 곡선 도로를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굽은 도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차가 밀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 전날 모르고 쭉 진행을 하다가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이 돼서 브레이킹을 했는데 여기서 암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지금 이 차체의 속도로는 여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대기하는 차량에는. 운전자가 어떻게 상황을 인지를 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밟는 동시에 지금 1차선을 비어 있으니까 1차선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하는 거죠. 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ABS가 없이 바퀴가 고정이 되어버린 상태면은 핸들을 돌렸을 때 조향은 되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조향은 되지만 어떻게 이쪽으로 구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관성력 때문에 핸들만 바퀴만 꺾인 상태에서 그대로 밀려가가지고 앞에 차에 부딪히게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슬립률을 제어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된다? 바퀴 속도가 80%의 차체 속도에 80%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어떻게 된다? 끊어지면서 이렇게 구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상황도 어떻게 된다? 모면할 수 있게끔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조향 능력은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ABS 시스템이요. 그래서 ABS가 휠이 잠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제동 고리도 줄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최소한의 운전자가 뭐 조향 능력 핸들을 꺾었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게 뭐다? ABS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BS가 필요한 거예요.